아,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아, 저기 혹시 저 오늘 혹시 서울에서 로마행 비행기 타지 않으셨어요? 네? 아, 저 그게요. 제가 그쪽 캐리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. 제 캐리어요? 네. 왜요? 아, 저 혹시 가방 안에 안 보셨어요? 그쪽 가방이랑 제 가방이랑 바뀐 것 같다고요. 저기요, 반응이 왜 그래요? 제 가방을 그쪽이 가지고 있고 그쪽 가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. 뭐야 이 사람. 아, 저 당장 가방 찾아야 되니까 일단 만나요. 아, 네. 전 테르미니역 근처 호텔인데 그쪽은 어디세요? 저요? 아, 저 로마 아닌데요. 네? 뭐라고요? 아, 그럼 어딘데요? 베네치아요. 네? 베네치아요? 오늘 피우민치노 공항에 내린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언제 베네치아까지 갔어요? 로마 도착하자마자 기차 타고 왔는데. 아, 그럼 어떡하지? 저 그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이랑 일정표랑 돈이랑 다 있는데 오늘 밤 당장 씻을 클렌징 오일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. 저기요. 저도 갈아입을 옷이랑 노트북. 아, 오늘 밤까지 뭐 하나 착성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서로 만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내일 만나죠. 아, 내일 아침에 바티칸 투어 가기로 했는데 그럼 내일 어디서 볼까요? 베네치아 여행도 하실 거죠? 네, 왜요? 그럼 여기로 오세요. 제가요? 어차피 베네치아 여행 할 거라면서요. 제가 로마에 갔다가 다시 베네치아에 오는 것보단 그쪽이 여기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잠깐만, 저기요. 저도 일정이란 게 있거든요. 그 일정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. 어차피 베네치아 관광 할 거라면서요. 그쪽이 남자니까 로마로 오세요. 여기서 남자 여자가 왜 나와요? 전 급한 거 없는데 노트북이야 뭐 여기 호텔 컴퓨터 빌려 쓰면 되고 옷이야 사 입으면 되고. 전 그럼 급한 거 없으니까 그쪽이 베네치아 일정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게요. 저기요! 저는 그 가방 안에 제 물건이 다 있다니까요! 그래서요. 대기, 여기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려드린다고요.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. 아, 알겠어요. 제가 내일 베네치아로 갈게요.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? 여보세요? 저 산타루치아역에 도착했는데요. 아, 그래요? 저도 그 역에 나와 있는데 무슨 색 옷 입었어요? 저 빨간색이요. 저기... 아, 깜짝이야! 맞네. 뭐야? 캐리어 자물쇠 부셨어요? 아, 그럼 안 부수고 어떻게 주인을 찾아요?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? 새로 산 건데 말이죠. 저기요. 아, 됐고 제 캐리어 어디 있어요? 여기요. 가방 안 뒤졌죠? 열어보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? 안 더운데. 상관하지 마세요. 안색도 안 좋은 것 같고 어디 아파요? 각자 가방 찾았으니까 저 이만 가볼게요. 가만 보자. 짐이 잘 있나? 이 카메라 내 거 아닌데? 뭐야? 아까 그 여자네? 저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 아까 가방 때문에 만난... 아, 네. 목소리가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근데 무슨 일이세요? 아, 그쪽 카메라 제 가방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요. 아, 맞다. 근데 뭐 많이 아파요? 아, 저 그 카메라. 아,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내일 찾으러 갈게요. 약은 먹었어요? 여기요. 아이고, 하루 사이 얼굴 많이 상하셨네.
아침 먹었어요?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요? 그러죠 뭐. 제 카메라. 여기요. 근데 남자친구랑은 같이 안 오고 왜 혼자 왔어요? 남자친구라뇨? 카메라 속 남자친구 아니에요? 둘이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. 아, 왜 남의 사진을 함부로 봐요? 아니요. 나는 뭐 제 게 아니니까. 뭐야? 아니, 그쪽 거 맞는지 그냥 확인하려고. 아니, 근데 그게 화낼 일이에요? 아침이나 먹죠? 뭐 먹을래요? I wish that I could fly away. 어때요? 배부르니까 이제 기분이 좀 풀리죠? 아, 뭐. 우리 아직 통성명도 안 했어요. 저 온유구요. 저는 제인이에요.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? 네. 그쪽도 혼자? 네. 오호, 요즘 휴가철도 아닌데. 아, 그냥 너무 우울해서요. 어이구, 왜 우울한데요? 7년 사귄 남자친구한테 차였거든요. 정말. 아, 우와. 뭐가 우아해요? 저도요. 7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였거든요. 동지네요. 어, 그럼 그쪽도 그래서 여행 온 거예요? 네. 왜 헤어졌는지 물어봐도 돼요? 헤어져. 에이, 왜 그래? 나 저번에 선본 그 남자. 그 집에 인사하러 가. 어? 다나야. 나 이제 서른이야.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난리고. 결혼은 우리 좀 나중에, 그러니까 내가 더 자리 잡고 난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. 그게 언젠데? 응? 도대체 그게 언젠데? 3년 전부터 넌 맨날 그 말만 했어. 도대체 네가 자리 잡는 그날이 도대체 언젠데? 다나야, 인사 가서 잘 되면 결혼 날짜 잡을 것 같아. 나 네 남자친구야. 어떻게 내 앞에서 다른 남자랑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나도 생각 많이 했어. 20대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 나도 널 빼곤 아무것도 없어. 그만큼 넌 내 전부였고. 근데 서른이 되니까 다르더라. 뭐가 다른데? 사랑을 하는 게 말이야, 우리가 계속 연애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. 서로 좋아하는데,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잘 못돼? 사랑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순 없으니까. 어린애들처럼 사랑 하나만 보고 앞을 보고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없으니까. 그 주위 사람들 보니까 꼭 사랑해야지만 결혼하는 건 아니더라고. 그래서 너 지금 사랑하지도 않는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? 응. 너 도대체 왜 그래? 왜 그러냐고? 너 나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? 날 사랑하는 그 마음? 그거 하나로 나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? 그래, 그럼 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? 응? 없잖아. 그니까 너 그럴 수 없잖아.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? 아니, 넌 네 자존심이 먼저야. 그렇게 힘들면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도 넌 끝끝내 뿌리쳤잖아. 그건 뭐? 너 나보다 네 자존심이 먼저잖아. 날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면 자존심 그게 무슨 상관인데.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도움 좀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니? 네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니? 은유야, 우리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자. 이제 싸우는 것도 지겨워. 이제까지 함께한 시간이라도 좋은 추억으로 남게. 그냥 여기서 끝내자.
많이 마셨어? 아니, 조금 마셨어, 그냥. 얘기 들었어. 다음 달에 결혼한다며? 우리 헤어진 지 이제 겨우 석 달 지났는데 내가 축하한다는 말 해줘야 되는 건가? 아니야. 됐어. 그런 말 안 해도 돼. 그래. 축하한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다.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1%도 없거든. 알아. 뭘 알아? 네가 내 마음을 알아? 어? 이렇게 한순간에 헤어지자고 말하고 석 달 뒤에 결혼한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데? 어? 말해봐. 내 마음이 지금 어떤데? 말해봐. 안되며. 은희야, 너 취했어. 그럼 술 마셨는데 취하지. 안 취해. 너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맹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난 이렇게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밤새 생각했는데 넌 결혼 날짜 잡는구나. 그렇지 뭐. 은희야, 어? 우리 이러지 말자. 우리 서로를 죽도록 미워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까진 없잖아. 그래, 맞아. 죽도록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우린 왜 헤어졌는데? 어? 결혼이 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해? 너 많이 취했어. 나 먼저 일어날게. 아,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. 아, 그럼 그 여자는 지금 결혼을 했어요? 네. 그제 결혼했어요. 어떻게 좀 괜찮은 거예요? 네, 그냥 그래요. 아, 그래서 그랬구나. 뭐가요? 아니, 그 제가 처음에 그쪽한테 전화하던 날 목소리가 되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. 뭐랄까, 그 가방을 찾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래서 뭔가 했죠. 아, 근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. 뭐, 그쪽은 7년 사귄 남자친구랑 뭐 왜 헤어졌어요? 사진 보니까 엄청 다정해 보이던데. 이래서 헤어졌어요. 아, 차였어요. 그래서 그렇게 아팠어요? 네. 몸도 마음을 아나 봐요. 나, 그 자식 진짜 쓰레기네. 그죠? 진짜. 잊어요, 그냥. 제가 할 말은 아닌데. 다 잊고 훌훌 털어버려요, 그냥. 저도 그러고 싶어요. 근데 7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맘먹은 대로 쉽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. 내 대학 시절, 그리고 사회 초년 시절 다 그 애랑 함께 했으니까요. 너무 안 지워지고 너무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. 그래서 휴가 내고 바로 로마인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온 거예요. 여기 오면 좀 잊혀질까 해서요. 제가요, 제인 씨한테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위로가 되지 않을 거지만요. 뭐 죽도록 사랑한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도 다른 추억이 쌓이고 다른 시간이 더해지면 잊혀질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겠죠? 자,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운 추억 쌓으러 함께 나가볼까요?